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아, 이때 물리적 생명이 아니죠. 정치 생명이죠.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시점이 숨가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5월 10일부터 이제 이자들을 완전히 몰아넣어야죠.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검수완박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또 가장 중요한 담론을 치고 나간 데는 정교모입니다. 정교모가 누구보다도 먼저 이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 사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선관위의 뭐 익명의 관계자가 뭐 국민투표법이 정비가 안 돼서 지금 실행을 못합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또 성명이 나갔고. 그래서 지금 이 검수완박 이 싸움이 결국에 가서는 일종의 정치혁명의 서막이고 이 정치 내전에 있어서 쟤들이 골로 가고 이쪽이 대승할 수 있다. 이 같은 그 비전을 이런 그 각오, 서술 18원 각오를 우리 정교모 핵심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조백설전에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수환 교수님 정교모 공동대표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성명서 쓰고 뭐 이러느라고 밤 꼴딱꼴딱 샜잖아. 몇 번 뭐 그랬습니다. 뭐. 근데 저보다 한 다섯 배 또 열심히 뛰는 우리 저 백모 대표님이십니다. 아, 나는 밤은 안 새요. 체력이 안 돼. 근데 여기 조 교수님은 체력이 좋으셔서 밤새고 나서 제가 고기 산 적도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원기 여보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잠깐 드리고서 시작할게요. 예.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처음 개시될 때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 좋으면 하루 만에 광고가 붙고 우리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야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등장서부터 5년 동안의 한 짓을 우리가 주마간사격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얘들 끝나니까 이제 정리해야죠. 오늘 목표처리가 뭐 있어? 예, 예. 예, 며칠 있으면 이제 주마간사격으로 잠깐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촛불혁명 정부라고 그랬죠. 국민들한테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감히 촛불혁명 정부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때리 부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과 좀비들의 행진이 시작되어서 대한민국은 거의 험신 두들겨 맞고 헌법까지 너덜너덜해진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죠. 뭐 그 아니 자기가 합헌정, 네. 헌정 질서 속에서 그 법 질서 속에서 그대로 선출된 자가 스스로를 혁명정부라고 자임을 하니 이게 네. 피바다를 좋아해서 완전히 저기 뭐야 피바다 중독증이야. 혁명이 좋은 게 아니거든. 좋은 게 아니죠. 헌정 질서 그 점에서는 윤석열 이 당선인이 난 마음에 들어. 얼마 전에 그랬죠. 피를 흘리지 않고 상황을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뭐 이런 길을 가야 된다. 잘끝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희들이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에 대통령 질 좀 해라. 거부권 행사하라.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부의하라. 만약에 그 부의까지도 안 되면 우리 국민의 저항은 100번 옳고 1000번 옳다. 네,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정교모 얘기를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피를 흘리지 않고라는 그런 그럼, 표현을 썼잖아 최근에. 예, 예. 그러니까 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법질서 속에서 일을 풀으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됩니다. 그게 번져서 저절로 혁명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그렇죠. 얘들은 법질서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놈들이 나 혁명 정부야. 나 피바다 좋아해. 아, 참 황당한. 옛날에 우리가 한번 그랬죠. 그 혁명은 아무나 하나, 전체주의는 네. 아무나 하나. 그런데 네. 이 좀비들이 행진하면서 하여튼 대한민국은 이렇게 깨졌습니다. 예. 자, 이 좀비들의 행진에 우리 정교모가 2020년 2월 달에 거짓과 진실의 전쟁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문 디스토피아라고 우리 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 주위로 갔다. 네, 그래서 그, 스냅샷으로 이렇게 몇 개를 뽑아보면 어떻게 돼요? 동물 농장이 실현되는 인간 농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나폴레옹 좀비들이 특권자가 돼서 동족을 서로 포식하게 되는 그런. 저 사례는? 많죠. 뭐 저기 문바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다 헤쳐먹고 가장 큰 게 이제 말하자면은 대장동 사건이 되죠. 네네. 그 다음에 선진국 우방이 없는 나라 멸시받는 국민들. 예예. 대한민국 국격 많이 떨어졌죠. 뭐 네. 영부인도 아주 크게 기여. 아니, 국격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명품으로 치장을 하시느라고 돈을 수억을 쓰시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또, 나는 응? 김정숙이 명품 치장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국격의 걸레가 됐는데 퍼스트 레이디라도 명품으로 짜르르르 하게 치장하셔야지. 고생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그 뭐 제업은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 모두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악몽에 시달리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떼창을 부르기에 여념이 없어가지고 미래가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적권을 위한 집권을 위한 여론조작, 선거 공작했죠. 불법 선거했죠. 네. 그다음에 정치 공작 일상화가 됐죠. 오죽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공작도 했죠. 네네. 그다음에 무오리를 위한 역사 날조의 일상화. 역사 전복. 역사 전복이죠. 응?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역사 전복하려고 했지? 제일 먼저 하자마자 대한민국 생일을 1948년 8월 15일에서 1919년 4월 11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독립운동 뭐하러 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현대국가가 되려면 예, 예. 현대국가가 되려면은 일단 영토가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저거죠. 그 저기 국민이 형성돼야 그렇죠, 되는데 되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저는 국민이 형성된 게 6.25가 끝나고 6.25를 통해서 형성됐다고 맞습니다. 봐요. 네. 그러면 53년 7월 27일인가 그래 휴전협정이. 그렇죠. 네. 그때 국민 형성이 완료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국도 똑같잖아. 독립혁명이 시작된 게 1776년인데 보통.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처음에는 그 주들의 엉성한 네트워크였어. 그 이름이 그렇죠. 뭐였더라. 네. 그 아무튼 그래요. 그러다가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헌법을 가지고 이게 개인의 권리를 덜 보장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가 완샷에 통과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가 통과됨으로써 미국 헌법이 완성되는데 예. 그 1조가 표현의 자유, 정치 결사의 자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2조가 무장의 자유. 예.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형성은 얼마가 걸렸냐? 1776년에서 1792 정도예요. 그 예. 16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완성됐다고도 안 봐요. 그때 그때는 탄생이죠. 이제 완전히 딱 세워졌죠. 임신이야, 임신. 네. 정확한 임신이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영토와 주권만 흉내를 낸 상태예요. 네. 거기에 이제 국민이 형성돼서 딱 저 우크라이나에서 국민이 형성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 현대 국가라는 게 이렇게 쉽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인간은 19년 3월 1일. 그러니까 소설 쓰고 의지가 있네. 표명됐다라고. 아. 응? 그 네. 그것도 참 저기 저 우남 이승만 박사가 네. 그거를 그 키워드를 다 만들고 최남선 씨가 쓰고 그래서 종교계가 다 뭉쳐서 말하자면은 3.1운동 왕권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화국 자의 공화국을 표방하는 조선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딱 공화국 주권 공화국 독립 공화국 그 방향을 설정한 사람 방향을 설정했죠. 3월 1일 날.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문재인이가 3.1운동 100주년 가지고 무작위 우려먹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실패했죠. 실패했지. 왜? 2019년. 왜? 저 김씨들한테 북의 김씨들한테 뭔가 안양을 들려고 그랬는데 네. 김일성이는 3.1운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3.1운동 되게 싫어하죠. 싫어하죠. 3.1운동을 통해서 우남이 자리를 잡은 거거든. 그렇죠. 그게. 우남이 확고부 동안. 그러니까 3.1운동 띄워주면,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3개, 4개가 생긴 그 임시정부가 다 우남을 뭐 대통령 혹은 주석으로 모셨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을 섬겨서 시진핑을 섬겨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역사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3.1운동을 띄우게 되면 그렇죠. 솔립
솔방울 수류탄하고 대동강 나뭇잎도 안 통해. 왜 그러냐면 그때 7살이니까. 그렇죠. 김일성의 1912년생이 7살이거든. 그러니까 저기 식자 우한으로 그냥 우리가 치지만 사실은 망상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제대로 계산도 못하고 그런 말하자면 역사를 일상화하고 또 역사 날짜를 일상화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불상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네. 잠깐만 내년이 지금 뭔 해인지 알아요? 2023. 2023이. 그 한번 같이 합시다. 네, 같이 합시다. 네. 내년에 뭐예요? 내년에. 한미동맹 70주년. 아, 70주년. 맞아. 그렇네. 53년. 네, 70주년. 그래서 네. 그거 한번 크게 하자고. 그거 크게 합시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돈으로 도와주십시오. 신문화도 하고. 내년에 어마무시한 모금 캠페인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금이 아니고 적길 겁니다. 미국이 예. 미국이 이제 요소에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를 통한 심판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을 죽었다 살렸다 어떻게 된지도 모를 정도로 해서 네. 회생의 기회 상실입니다. 저게 뭔 소리예요? 민주주의는 이게 뭐야 저기 뭐야 서로 집권하고 또 심판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혹은 또 뭐야.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건 어마무시한 저주를 지금 우리 조 교수님이 퍼붓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문팔력 집단 얘들은 앞으로 지나갈수록 선거에서 판판이 지게 될 거라 이 소리 아니야. 아 그건 아니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제도를 통해서 불법이나 부정이 난무를 해서 이런 일정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번에 왜 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실이 아니라 선거 제도를 우롱하고 파괴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문학 이야기죠. 아니, 문학적이어서. 네. 그다음에. 그리고 문 디스토피아에서 행복의 길은 네. 포기하고 무력감하면 행복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었지. 있었죠. 차베스 공화국을 만들고. 마두로 공화국. 그렇죠. 저희들 마두로 차베스 좋아하잖아. 그렇죠. 좌빨에다. 국민들한테 뇌물 주고 선거 아주 개판으로 치르고 그래도 뻔뻔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라를 들어 먹으려고 5년을 발악을 한 건데. 예, 예. 그럼 우리 어떻게 견뎌온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생각하면 5년을 어떻게 그 감옥도 갔다 왔고 그랬지만 까마득 해요. 그 어젯밤에 그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크게 한번 보니까 그 어쨌든 우리가 독재자 나폴레옹 흉내를 내는 자와 또 좀비들이 짝퉁 나폴레옹이지? 짝퉁 나폴레옹. 독재자도 아니고 난 나폴레옹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아, 네, 그게 아니고 짝퉁 나폴레옹. 오웰이 이야기한 그 아주 살찐 돼지 나폴레옹을 이야기합니다. 오웰 작품의 그 나폴레옹. 네, 네. 우선 헌법 개혁 시도를 했는데 네. 아, 헌법 개혁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네. 자유를 빼고 또 그다음에 왜 제대로 안 주민주권 왜 안 밀어붙였어? 국민투표 때 실패하면은 치명적 타격을 보니까. 타격을 보고 그걸 권력을 내놔야 그때 돼요. 개헌안 발표를 일개 비서나부랭의 조국이가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 민정수석인가 하는 그리고 참 세상 어느 차라리 김정숙 여사가 어느 법률 그러면 낙곰수 김용민이 세상에 어떤 법문 조항에도 법은 네. 전문은 있을 수 있어요. 수사가 있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우리 저 헌법 1조 3항에 꼬라 집어넣었어. 저기요. 저 여기서 이제 발언. 어? 예, 예. 지향한다. 아, 저기 그 이거 나는 뭐냐면 예, 예. 그 증명된 얘가 꽤 확립된 영어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소리는 예. 다 개노갈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면 지방 분권 국가라는 건 영어로 된 정치 철학의 용어가 없잖아. 헌법학에도 없고 정치학에도 없고 철학에도 없습니다. 그냥 문재인 머릿속에 있는 거요. 조국이 머릿속에 있고.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연방국가와 그다음에 중앙집권국가와 그다음에 국가연합. 지금 조금 애매한 국가연합과 컨페더레이션. 영어로 얘기하면 Federation, Unitary State, 그다음에 Confederation.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지방분권국가, 조국의 그 문학적 수사입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런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몇 년 형에 처한다.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이다 아니다로 모든 법문은 구성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선포하자고요. 취향한다. 그때 개헌안에 예. 주민주권이라는 용어 나오죠. 그렇죠. 주민주권 나와요. 오케이. 어. 그러면은 이거는 그 개헌안을 발의한 그게 정부 개헌안 발의안이야. 그렇죠. 문재인과 네. 그걸 낭독하고 발표한 조국은 국가 반역사범이지. 왜냐면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을 부정하고 국민 주권도 있고 주민 주권도 있고 주권을 이원화시킨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면 기존 헌법 질서를 파괴한 거잖아. 파괴한 거죠. 네. 저거는 국가 반역죄로 두 명은 바로 이제 좀 뭐 시도만 했다가 조국 씨 기다리세요. 뭐 시도만 국가 반역 사범으로 모시겠습니다. 시도했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국가 반역 미수 사건. 미수 사건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조국 씨 기다리세요. 국가 반역 미수 사범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끊임없이 반미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그런데 겉으로는 무기 사주고 뭐 이러면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면서 아, 뭐, 네, 속은. 그렇죠. 그다음에 4대 종중을 했죠.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이니 네. 중국 몽을 따라가겠다. 네. 어? 황제여 국민 네. 살펴 주시옵소서. 네. 문민 공동체입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4.15 불법 선거입니다. 부정 불법 했는데 난 명백히 불법을 했어요. 문헌상으로는 네. 막대 모양의 그 바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대선도 QR코드를 계속했고 그다음에 투표 관리관은 우리 조그만한 회사도 다 감독관이나 관리관들이 자기 책임에 그 사인을 하는데 자기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투표지를 주권자 국민한테 줘서 투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전자인증을 넣어서 전자인증 혹은 가라고무도장 가라고무도장을 넣어서 그러면 법에는 자신의 도장이라고 자신의 도장 그러면 사인이거든요. 그렇죠. 사인이죠. 백모면 백모라고 되어 그렇죠. 있는 내 도장을 뜻하는 말이에요. 관리관으로서 공직자로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예, 예.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그다음에, 계속 어겼습니다. 그게 불법 선거죠. 네, 헌법기관이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려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권력기관을 개편을 했는데 사실 계약입니다. 말하자면 상권 분립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공수처는 사실은 지금 뭐 히틀러의 저기 습권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주 메가 레벨의 아주 대대형 부패 게이트. 대장동. 대장동. 네, 대장동. 그것뿐만 아니라 예.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펀드 사건 예. 뭐 그다음에 뭐 옵티머스 뭐 영예 뭐 사위 사건 등등등 해서 이스탄고 사위가 대통령이 아닌데 그게 묻혔어요. 그다음에 코로나도 마음대로 통계 조작하고 마음대로 특정 집단에 대해서 검사서 선별 검사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그다음에 무슨 죄가 짓는지 특정 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특정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광훈이지. 네. 뭐 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말해. 전광훈 목사나 많이 비판하지만 저는 그때 뭐 전광훈이 마치 슈퍼 스프레더. 그러니까 슈퍼 스프레더라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말로 하면 슈퍼 전파자. 예? 슈퍼 전파자. 슈퍼 전파자. 네. 슈퍼 전파 집회를 열은 것처럼 몰아갔고 아니 광화문일 때 사는 사람한테까지 온 거야. 그러면 이거 불법이에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또. 경희궁의 아침에 그렇죠. 주민한테 전화 삐리려고 와서 광화문 집회 가셨죠? 그러면 저 경희궁의 아침에 사는데요. 이게 뭔 놈이야? 이게 게슈타포. 아, 참 진짜. 그래서 우리가 명명을 했죠. 코로나 네. 시점이라고. 그다음에 해림 부패 후보는 뭐예요? 우리 저 윤석열 이제 당선인 내쫓은 대통령이 될 건데 이재명 씨에 대해서 대장동 확 정적 범죄인. 아, 태류는 이제 형수? 형수. 그러다가 부패. 이거 확정적 범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정적 범죄인이지 뭐. 또 이재명은 이제 안 잡혀 가려고 마지막에 인천 계양에서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국회의원 빠치 달면은 안 잡혀 가. 나는 이재명 나왔으면 좋겠어. 송영길이가 서울에서 나오니까 오세훈 지지율이 한 5% 포인트 더 올라갔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 바람에 조의연 서울 교육감 저쪽 애들 조 의원이 송영길이 진짜로 욕 무지하게 할 것 같은데 송영길 나오면서 조 의원 지지율이 한 5% 빠져버렸어요. 재밌는 코미디를 보고 있습니다. 아, 난 진짜 송영길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똑같아. 이재명이 인천에서 나오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 정권 말에
대미를 장식한 금수완박 때문에. 네, 재명 씨 인천에서 나오셔서 부디 낙선하시죠. 네. 자, 그런 이제 자충수. 그다음에. 자, 이제 그런 일을 그런 일이 자기들이 손발이 안 맞고 자기들이 이상한 짓해서 자충수를 뒀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3.1운동 때우려 그랬는데 네. 북한이랑 자충수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반헌법적 국가 반역적 개헌 시도하려 그랬는데 국민투표 통과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죽창 반역 시컷 떠들었는데 사람들한테 시간 가니까 여기나 바가지로 쳐먹고. 그렇죠. 뭐 이렇게 전부 이런 식의 자충수를 뒀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제대로 된 교베르스, 제대로 된 히틀러가 없었던 거야. 제대로 된 스탈린이. 전부 총통은 아무나 저, 하나? 총통은 아무나. 그러니까 전부 이권해가지고 찍어 먹으려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을 하는 애들이 있다면 걔들은 간첩을 왜 하냐? 돈 벌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간첩도 비즈니스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뭐 NL 무슨 뭐 저기 민족 평화 뭐 개혁 간첩하고 돈 벌자 그러면서 이 무슨 생각 좀 있는 사상 세력 뭐 깨시민 뭐 이러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다 도둑놈 강도. 네, 요새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죠. 다 알아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럼 우리 쪽은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해대니까 기가 안 차가지고 의상실이 돼서 엄청난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에 떨고 그런 상황에서 니네들이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1980년대 중반에 1980년대 중반입니다. 초반도 아니고 중반에 이 급진 운동권의 급성장 예, 제1 공신은 누구냐? 마스터 복사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전에는 출판을 하면 출판사는 단속이 가능한데, 예, 예. 마스터 복사기는, 마스터 대량 복사기, 요새는 마스터 복사기 쓰지도 않아. 맞습니다. 요새는 일반이 보통적인 복사기가 워낙 대량으로 뽑아주니까 마스터 그렇죠. 복사기를 따로 안 써요. 옛날에 마스터 복사기라는 게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게 예. 뭐냐면은 약식으로 그 판에다가 약식으로 그 원판을 뜬 다음에 네. 그 원판을 갖고 대량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사는 복사인데. 근데 요새는 이제 드럼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원판이라는 게 고성능 드럼이에요. 요새로 말하자면. 그렇죠. 이 드럼이 복사할 때 이 드럼이 그거거든요. 이미지를 원본에서부터 드럼이 잡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이걸 가지고 종이에다가 그 그림자를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그때 80년대는 드럼이 이렇게 좋지를 않으니까 이게 평판으로 고성능 드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죠. 여기다가 복사 그러니까 원판의 이미지를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대량으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마스터 복사기인데 마스터 복사기가 되니까 복사집 주인이 돈 벌려니까 뭐 막스 책을 갖고 오던 엥겔스 책을 갖고 오던 레닌 책을 갖고 오던 무슨 저기 뭐야 뭐 김일성 책을 갖고 오던 그냥 다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교수들은 전부 지적재산권 저기 범죄자들입니다. 그때 교수들도 그 짓 많이 했고 교수들은 이제 자기들 전공서적이고 네. 이제 왼쪽 애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복사립 주인이 이제 잡혀가 경찰서로 네. 그럼 복사립 주인은 시침이 딱 되고 학생들이 와서 해달라는 거 그냥 했는데요. 저는 막스가 뭔지 몰라요. 그 몇 달 있다 나와. 네. 그럼 그 집은 간판 가리하고 또 사모님이 해. 사모님이 또 잡혀가. 그럼 또 이제 간판 가리하고 남편이 해. 그쵸.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80년대 급진운동권의 제1등 공신은 마스터 복사기다. 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뭐 훈장 준다고 문재인 마스터 복사기한테 훈장 주라고. 내가 맞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나는 민주화운동 신청도 안 했고 돈도 안 받았는데 만약에 그걸 기린다 그러면 마스터 복사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내 얘기 왜 하냐. 지금 우리가 각성하고 조직화됐다는 얘기를 하셨잖아. 예, 예. 1등 공신이 어디냐? 이거. 핸드폰. 예? 얘라고. 이거 없었으면 우리 못 싸웠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약간 지도자, 지도력에 의해서 조금 오염되긴 했지만 태극기 운동. 그야말로 아주 그 절실하게 예? 매주 나와서 대한민국의 파괴를 저항하면서 문정권에 대해서 했던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법 부정 선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선거 쟁송에 대해서 대부분이
아직까지 재판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지금 정발된 상태에서 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역량도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상한탑이 뭐 상한탑이 좋고 자유를 만끽하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소시민을 만족하든 교수들 전문가들이 이 사회적인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두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을 했죠. 조국이가 껍데기로 사는데 나도 껍데기로 사는 점이 있고 나도 타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교수로서 엘리트 오블리지 한 말이죠. 그렇죠. 나와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이런 두 가지 위에 사람 들민도 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입헌제 법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네들이 쉽게 깰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가 탄생을 했어요. 윤석열입니다. 아니 조 박사님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언제부터 윤비어 청가를 시작하고 윤비어 청가가 아니고 뭐 윤비어 청가구만. 나 아니 어쨌든 아 고백하세요. 이런 말하자면은 이 나 윤빠 하려고 사법 질서가 사법 질서야. 정의가 실종되가 정의가 지연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난장판이 나오니까 헌법이 위태위태되고 그래서 나는 헌법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한마디. 그 다음에 국민을 숨기겠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국민들이 불러냈습니다. 진짜 저건 국민이 키운 대통령, 내일을 향한 대통령 그게 말이 맞는 게 역사상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 저 양반이 혼자 떨렁떨렁 걸어 들어가서 국힘에 그 입당한 날이 7월 30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7월 달에 30일까지 해서 이틀이야. 예. 내가 계산해 볼게. 8월에 31일이야. 예. 9월에 30일이야. 10월에 31일이야. 11월에 30일이야. 12월에 31일이야. 1월에 31일이야. 2월에 28일이야. 그 다음에 3월 10일 오전 4시니까 3월 그거 이빨 잡아서 10일이야. 그럼 이게 얼마냐면 3, 4, 5, 6, 14. 그래서 224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224일 만에 서술적으로 비의도 정치신인의 집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 투투포야 당선인데 사실 혁명이죠. 야 이거 일종의 혁명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양반이 그걸 잘 소화를 하고 있어. 몸집이 커서 이게 소화력이 좋은 모양이야. 나는 그 저렇게 막 그러니까 좀비들의 자충수에는 이 맷집 좋은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건이라고는 안 그러는데 오늘 이제 윤석열 인수위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이 자유공화 시민의 항변 내지 지적하는 움직임이 하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민사회 수석 또 그 밑에 그 시민사회 비서관 네, 이 인선이 좀 부작위 지금 개판이거든. 네. 그래서 이거는 당선인 측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누가 어저께 그 의견을 물어보길래 아 그 비판하세요. 비판하세요. 저 사람은요, 윤석열은 그냥 생태계가 구성이 돼서 그 생태계가 치고받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돌아가면 그 다음에 퍽 하고 손 집어넣어서 퍽 꺼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 복잡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세요. 그래 놓고 내가 얼마나 가슴속에 쫄렸는지. 네, 잘 아는. 왜 쫄린 줄 알아? 예. 윤 오빠,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저기 명지대학에 있는 내 선배 교수인데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고 하도 이 과정이 드라마틱해서 그 224일 과정? 아, 이게 지금 드라마틱한데 보는데 이게 싸움을 참 잘, 정치 싸움을 잘한다라고 해서 싸움의 윤석열의 싸움의 기술을 했는데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급소를 안다. 친다 먼저 그다음 빠져요. 그다음에 여럿이 그 밑에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막 싸우게 만든다. 그다음에 내가 말하는 그 생태계. 네, 생태계. 생태계가 서로 뭐 말로 하든 뭘 하든 간에 치고받게 만든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정확하게 내려서 행동을 한다. 내가 보면 이거예요. 생태계 그러니까 상황이 영어로 제가 말했잖아요. Let it play out. 내리프레요. 그러니까 사과하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둬. 발효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걸 영어로 맞추셨을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가장 미국적인 사람이에요. 미국 애들이 숨이 이게 리듬이 길어요. Let it play out.
충청도 없잖아요. 아, 충청도요? 냅디우. 아니, 아니 말만 그렇지. 아, 모르시는 거야. 충청도가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치명적 교통사 고율이 제일 높은데요. 성질 무지하게 급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끓는데. 아니 그거 뭐 충청도 사람들 특징이 있는 건지 알아요? 뭐요? 음절을 줄이잖아. 음절 줄이죠. 제대로 된 충청도 사람들 탕수육이라고 안 그래? 탕슉. 그렇죠. 탕슉.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냅둬요. 차라리 깨고 말지요. 그러니까 수박 좀 비싸다고 한 2천 원 깎으려고 하니까 그 수박 파는 할머니가 냅둬요. 차라리 깨고 말지요. 이제 굉장히 성격 급해요. 충청도. 급하고 고집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충청도 기질이 아니고 미국인들의 그러니까 아마 집안이 편안했을 거예요. 네. 아주 잘 사는 집은 아니잖아. 이제 그 대학 아이고. 교수지만 그러니까 안정된 편안한 중산층 아니야. 거기서 자라면서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머님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어른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느긋해. 느긋해. 그래서 let it play out야. 그 상황 펼쳐지니까 내버려 둬봐.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보면 급소 생태계 결론이 아니고 let it play out니까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양반 계산 방식이 뭐냐면 그래 당신 우리 쪽에서 고생했잖아. 당신 이 자리 맡아봐. 맡고 싶다면 맡아봐. 그러면은 깜냥이 안 되면 옆에서 막 공격이 들어와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그냥 빼버려요. 그치. 이 양반의 그거에는 당신이 여기 와서 고생해서 그 자리에 기회를 준 걸로서 나는 당신에 대한 도리 다 했다야.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생겨서는 그건 당신 역량이지 드러내. 당연히 그렇죠. 그런 타입이에요. 이게. 그래, 그러니까 그게 맞죠. Let it play out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let it play out. 그러니까 상황으로 하여금 전개대로 내빨아둬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타이밍 딱 쳐갖고 빵 때리는. 그러니까 뭐 저게 대한 것도 그렇고 인재를 쓰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이 근데 백모는 있습니다. 전혀 그걸 못해요. 난 성질이 그 아시잖아 급하고 강팔아서 저런 거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저기 이 분출하고 먼저 막 하고 그 점은 내 부러워. 저 양반 그런 느긋한 let it play out. 자 이제 마지막에 히스토리를 걸쳐서 5년이 다 지나갔네요. 마지막에 74년의 헌법적 전통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진화되어 왔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근데 갑자기 34분 만에 국회에서 끝이 났습니다.